자, 우리 자, 뭐 우리 make 목적어 형용사 나오잖아, 그치? 뭐 누구누구는 방을 더 깔끔하게 만든다. make the room clean, make the room spotless 이런 거 다 써줄 수 있는 거야. make 동사 뒤에다가. 자,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자, 더러우는 messy, dirty. 반대말 clean, spotless, tidy 이런 게 깔끔하게. 자, 그 소년이 뭐라 해? 아, 민지야, 니네 반은 정말로 티끌 하나 없구나. 이랬더니 얘가 땡큐, 얘들아 이렇게 칭찬해주면 우리가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그 소년이 뭐라 그래? 자, what you want for a clean classroom이 뭐였는데, 자, 여기다 팁에 다 밑줄 쳐봐. 팁 밑줄, 비결이야, 비결. 팁이 여기서. 자, 같은 단어가 secret이다, secret. 근데 우리 secret 이렇게 쓰면 비밀도 되고 비결도 돼.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지금, 야, 너희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what is one tip? 야, 한 가지 비결이 뭐니? For a clean classroom, 깨끗한 도시를 위한 한 가지 비결이 뭐야? 그러면 여자가 비결을 알려주겠지. 뭐라고 그래요? 자, we are doing a clean bit project this week. 이게 보이는데, 자, are doing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거 진행형이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우리는 하는 중이다. 이렇게 될 건데. 자, 뒤에 this week을 밑줄 쳐. 얘들아, this week이 언제야? 이번 주거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이번 주에 어떻게 하고 있대? 우리는 진행형이야. 이번 주에 우리는 클린 빈 프로젝트라고 있대. 근데 여기 나는 빈이 뭘까?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알겠지? 최스빈이라고 써도 되고. 안 들었어요. 자, 체스빈이라고 써도 되고 캔이라고 써도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니네 혹시 헷갈릴까 봐봐. 이제 이거 캔 이렇게 여기 나오면은 할 수 있다 아니야? 알겠지? 체스캔, 체스빈 이런 게 다 쓰레기통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 지금 여자애네 반은 이번 주에 깨끗한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 프로젝트 중인가 봐. 그러니까 소년이 뭐라고 물어봐? What do you mean by that? 얘들 우리 이 표현 알지? 이거 뭐 물어보는 표현이야? 그렇지, 의미 물어보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봐도 돼. What does that mean? 또는 What is the meaning? 무슨 의미야? 왜 그걸 모르거든? 그럼 어떻게 여자가 설명해 주겠지? 뭐라 그래? We don't throw away. 자, throw away 밑줄 쳐. 자, throw away가 뭐 하는 거야? 던지는 거야? 버리다야, 얘들아. 버리다. 뒤에 out 쓰지 마세요. throw away가 버리다야. 빨리 외워. throw away, 버리다. 자, 그러면 얘네가 하는 깨끗한 쓰레기통. 자, 이 그 프로젝트는 버리지 않는 거래. 뭐를? 쓰레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our trashy can. 참 여기 났던 can이 조동사 아니라 얘기야. 이 trashy can이 뭐라고? 쓰레기. 자, 이 can을 빈으로 바꿔도 돼. 아, 그래서 우리 쓰레기통은 stage empty 가면 여기 중요한 동사가 나 있어. 자, 여기 나는 stay 밑줄 치고 얘들아. 이 stay는 여기서 머무르다 아니야. 알겠어? stage의 형용사가 오면 유지하다, 유지하다. 알겠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너희한테 야, 조용히, 계속 조용히 있으면 영어로 뭐라 하면? Stay quiet. 이렇게 했는데. 뒤에 형용사 옵니다. 연우야, empty 같듯이 뭐야, empty? 비어있는. 비어있는란 형용사야. 뭐 stay empty,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쓰레기통은 비어있는 채로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비어있는 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자, 빨리 따라해. Stay empty. 야, 따라하라고! Stay empty. 오메! Stay empty! Stay empty! 그러면 거꾸로 해볼까? 가득 차 있음을 유지하다. Stay full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지금 깨끗한 쓰레기통 프로젝트면은 어떻게 해? 쓰레기통이 비어있는 채로 있어야 돼. 그럼 쓰레기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그럼 쓰레기 어떻게 해? 쓰레기 나오는 거. 집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 저번에 왔잖아.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그치? 되도록에 만들지 않도록 뭐 접시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소년이 뭐라 그러냐? Oh, I get it now. 자, 우리 get it이 뭐야, get it? 성윤이, I get it. 무슨 말이야? I get it. 무슨 말이야, 연우? 알겠어요. 이해했다 표현이에요.
오케이? I get it.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이제 알겠다. I get it now. 자, thanks for your tip인데, 자, for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thank 뒤에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할때 전체 for이 나와. 알겠어? 사탕 고마워. 뭐라 그럴 거야? Thanks for candies. Thanks for. 야, 너의 비결, 조언 고마워. 이랬거든. My pleasure. 자, 우리 my pleasure 무슨 말이 이게? 감사하다 할 때, 우리 감사하고, 우리 아예 괜찮아. 천만에 이러지. 그게 my pleasure야. 아이 천만에, my pleasure, 천만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밑에 내가 연필 들어봐. 이제 빈칸 넣어볼 거야. 자, 민지의 교실은 정말로 깨끗하다. 얘들 여기에 깨끗한이라 들어가 있으면 단어 다 집어넣어. 아까 심지어 어였지 뭐뭐 들어가. 불러. Clean 또, spotless 또, tidy.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the students are doing. 학생들은 하는 중입니다. 뭘 하고 있냐? 자, 얘네 반지 뭐 하고 있어요? 적어놔봐. 위에 나와 있잖아. 뭐 들어가면 돼? 아, 불러! 아, 얘네 반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잖아. 클린 클린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쓰면 되지. 이제 깨끗한. 자, 지금 뭐야? 이 뭐니?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 이번 주에. 그래서 그들의 쓰레기통은 어떤 채로 위주돼? Stays empty. 이렇게 되면 되겠지? Stays empty. 잠깐만. 자, 옆으로 가볼게요. 자, 문장을 배열하여 대화를 완성해 보는데, 우선 A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plastic bags are a big problem for the earth. 근데 플라스틱 백이 뭐라고 써져 보여, 선생님이? 플라스틱 가방이야? 비닐이야, 비닐. 그치? 얘들, 비닐은 지구에 정말 큰 문제야. 비닐이 분해가 잘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막 재활용 비닐 이런 거 쓰고 비닐 잘안 쓰려고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B번이 뭐라고 그러겠냐, 그럼? A 위로 올라가 봐. ABC 중에 골라봐. 뭐가 들어가겠어? 아니지. 아, 그냥 큰 문제다. 그러면 놀랍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뭐가 들어가? What do you mean by this? 되겠지. 무슨 말이야? 왜냐면, 야. 비닐백이 지구의 큰 문제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뭐가 큰 문제 이렇게 되지?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뭐가 들어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이 나와줘야지, 이제. They take 20 years to break down이 나와줄 거야. 자, 얘들 그 take 동사 동그라미 쳐봐. 걸리다야. 시간이 걸리다 할때 take 써요. 지금 빨리 외워. 자, take, 시간이 걸리다. 자, 주어 그것들이 가르킹의 누구냐? 플라스틱 백스야. 비닐 가방은, 자,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0년이 걸린대. To break down. 자, 우리 break down 뜻이 뭐였어? 적으세요. 분해되다가 breakdown이야, breakdown. 자, 분해되는데 20년이나 걸린대. 분해되다. 지금 빨리 외워. 그러니까, oh, that's surprising. 그거 놀랐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뭐가 놀랍니? 야, 비닐백이 지금 분해돼도 20년 걸린대. 그거 놀랐구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ad and write 가볼게요. 인터뷰를 읽고 요약문을 완성해 봅시다. 자, question 봐봐. 자, how did you serve the ice cream? 자, 우리 serve 제공하는 거지.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다 봤어. 야, 아이스크림 어떻게 제공했어? 어떻게 제공했어? 기억나? 어떻게 제공했어요? 접시 위에 놓는데 그 접시가 뭐야? 뻥튀기. 예문 한번 볼게. 자, we served in on plate. 아, 우리는 제공했어. 그것을 접시 위에. 자, 이세나 동그라미 이시 누군데? 이시 뭐야? 아이스크림. You know what? 얘들 우리에게 무슨 말이야? You know what?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거 알아?
We ate. 자, 우리 먹었어. Even the plate. 자, 우리 even이란 말은 심지어 뭐뭐조차고요. 야, 너 그거 알아? 우리가 심지어 접시도 먹었어. 자, after we used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한 후에, 자, 됨이 누군데? Plates지. 자, 두 번째 question. 자, what do we buy there? 얘가 뭘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왜 궁금하냐? 접시를 먹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Actually. 자, 우리 actually 무슨 말이니? Actually. 사실, we used popped rice cakes가 뭐였는데, 야, 우리가 사용했잖아. 선생님, 그때 popped가 뭐라 그랬어? 여기다 popped가 뭐야? 튀김이야, 그치? 우리가 튀긴 라이스 케이크 떡이야.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야. 우리가 뻥튀기를 사용했잖아. 자, 에즈 동그라미. 에즈 플레이트에서 이때 에즈 어떻게 해석해야 돼? 로써지. 우리가 접시로써 뻥튀기를 사용했거든. 자, so 그래서 자, we could eat. 우리는 먹을 수 있었어. Then 그것들을 자, 그것들이 누군데? 플레이트를 먹을 수 있었어. 자, 엔드 별표 치고 뒤에 나와 있는 리브라는 동사가 앞에 누구랑 병렬이로 줄까? 누구랑 모양이 똑같아? 찾아봐. 영어 찾아봐. 리브 누구랑 병렬이야? 저기 뭐라 했어? 이시랑 병렬이야. 왜냐면 리브랑 이시랑 둘다다 동사 원형이지, 그지? 과거형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리브 앞에도 그 위쿠르 이에서 위쿠드가 빠져 있는 거야. 그 엔드로 연결하면 한번 나온 거는 중복되는 부분은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위쿠르 이 땜, 엔드 위쿠르 리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동사도 이과 리브가 똑같이 쓰였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 야, 우리는 그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자, leave nothing behind. 자, 우리 남기다 표현 뒤에 남기다 할때 리브 뒤에 누구 써야 돼? behind. 그것들을 자, nothing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연필 들고 밑에 한번 가볼게. 만약에 you want to, 네가 줄이기를 원한다면, 자, 줄이다라는 동사 뭐 있어? R로 시작해요. reduce, 그치, 빨리 집어넣어. reduce stress제. 근데 얘들 줄이다 할때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자, decrease 되지, decrease. 자, decrease도 감소시키는 거지. 성윤아, increase는 뜻이 뭐예요? increase. increase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증가시키는 거, 이거 쓰면 안 돼. 알겠지? 줄이다 할 때는 여기다 요 단어 말고 다 적어. lower. 자, 이런 것도 낮추다, 줄이다. reduce, lower, decrease. 이런 게다 줄이다야. 지금 왜냐면 이번에 이제 쓰레기 줄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자, 그런 단어도 잘 들어가줘야 돼요. 만약에 너가 want to reduce 또는 decrease 또는 lower trash 자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면 자 뒤에 choose 앞에 주어가 없잖아 명령문이야 선택해라 이렇게 돼 choose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 성인은 아이템이 뭐지 아이템 니네 게임할 때 아이템 사잖아 아이템이 뭐야 물건이지 물건을 선택하는데 자 대세에서 끝까지 괄호 묶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옆에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래. 자, 뒤에 볼게. 먹을 수 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쓰면 돼? 두 단어로 먹을 수 있다. 야, 먹을 수 있다 어떻게 써? 아유, 할수 있다. 누구랑 같이 써야지? Can eat. 그치, you can eat. 네가 먹을 수 있는 물건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지. 요즘에 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걸로 뭐 나오더만 많이.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주어진 표현으로. 자, 이제 집어넣어봐. 2번에 1, 2번 풀어봐. 승시킬 거예요. 아, 이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와 어퓨가 나와 있구나.
사내들까지가 어려우면은 뭐 같이 하고. 맞어. 성윤이 1번 뭐 나왔어? 내가 가서 볼게. 자, 같이 해. 그랬지. 자, 얘들아 같이 봐봐. 1번 문제 한국말에 가봐. 한국말 가니까 연호도 잘 들어. 햄릿은 1601년경에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였대. 근데 동사 라이트로 줬어. 근데 라이트가 성윤이 뜻이 뭐야? 쓰다잖아. 근데 얘들아, 햄릿은 작품이거든. 근데 얘가 쓰는 거야? 얘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 아닌데 햄릿을 썼다가 말이 돼, 안 돼? 안 돼. 수동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우리 그때 수동 때 배웠다. 공식이 어떻게 돼? 공식 떠올려봐. 대답 안 하면 오늘 남겨. BPPY. BPPY지. 그지? 그러면 자, 봐봐. 햄릿을 주어로 했을 때 비동사 두 개를 떠올려봐. 누구랑 누구랑 떠올라? 성윤이, 햄릿이 주어야 비동사 누구누구 떠올라? 어? 크게. 나 귀가 잘 안 좋아. 뭐뭐 떠올라? 햄릿 단수잖아. 뭐 쓸까? 이즈랑 워즈가 떠올라야 돼. 근데 야, 쓰였다는 과거야 현재야? 과거지. 그러면 이제 워즈를 써줘야 돼. 그럼 햄릿은 워즈. 자, 그리고 나와 있는 라이트 동사 보자. 자, 라이트의 과거형 어떻게 써? 로트지. 얘 과거 분사 PP 어떻게 써? 어떻게 써? 리튼이야, 리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was written, 햄릿은 쓰여졌습니다. 다 써주고. 누구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이제 셰익스피어 써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around 1601을 맨 끝에 쓰면 돼. 그러면 얘들아, 이거 능동태가 뭐겠냐? 한국말로 생각해봐. 아니, 능동태랑 수동태는 주어랑 목적어만 바뀌어 있는 거야. 능동태를 한국말로 얘기해봐. 햄릿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졌다가 능동태가 뭐야?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썼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능동태로 바꿔볼게.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능동태에서는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 햄릿, 자, 셰익스피어가 쓴 거잖아. 그러면 아까 시제가 과거니까 우리 여기 있는 과거 동사 로트를 쓰고, 그지? 그리고 나서 햄릿을 하고, 햄릿을 쓰고. 자, 똑같이 들어가니까 뒤에는 around 1601을 써주면은 똑같은 문장인데 해만 바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물어볼게요. a few하고 a little 요건이 시험범이야. 자, a few 뜻부터. a few. 몇몇의 조금의 얼리르르 똑같아. 근데 어퓨는 뒤에 누가 나와야 돼? 복수명사 얼리르르 단수명사. 자, 그럼 볼게. 자, to make apple juice. 자, 애플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가 필요하냐? 자, 어떻게 썼어? 불러. A few apples. 그치? And a little sugar.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 뒤에 노래 학교에서 이거 아직 안, 이건 안 들어갈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6과의 맨 앞으로 갈게. 이제 생활용 해야 돼. 자, 6과 1페이지지 뭐. 아, 2페이지 넘겨. 6과 2페이지. 엄마야, 야, 6과 3페이지 봐야 되겠다. 잠깐만. 자, 볼게. 스크립트가 나와 있어.
3페이지예요. 자, 대화를 듣고 알맞은 장면을 찾아 번호를 써봅시다 라고 써져 있는데 1번 보자. 자, 요것도 BGB. 소년과 소녀의 대화야. 자, 소년이 뭐라 그러냐? This shopping bag is so beautiful. 그랬지. 자, 우리 this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 야, 이 쇼핑 가방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소녀가 뭐라 그러냐? Thank you. 고마워. 우리 원래 이렇게 칭찬하지만 고마워 그러잖아. 자, we made it. 자, 이세다 동그라미 쳐. 우리가 만들었다. 그것을 그랬어. 그게 뭔데? 세다나 영어로 얘기해봐. This shopping bag이야. 그치? 자, out of which죠. 선생님 저번에 out of가 뜻이 뭐라 그랬어? 지금 외우세요. 자, 똑같은 뜻이 from이야, from. 자, out of로 쓰면은 뭐뭐로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뒤에 재료가 나와. 자, make 동사 쓰고 out of로 쓰면은 뭐뭐로 만들다. 그래서 뒤에 재료가 나와요. 자, from하고 똑같아. 네. from과 out of 똑같이 쓰자. 빨리 외워야지. 뭐뭐로 한 단어잖아. 뭐뭐로 out of. 외웠어? 뭐래? 우리가 만들었어. 그거를 out of a broken umbrella. 뭘로 만들었대? 고장난 우산으로 가방을 만들었대요. 뭐 얘들아, 이 행위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리사이클링이야. 그치? 자, 그 소년이 what a surprise 그랬는데 얘들아, 니네 이걸 꼭 알고 가야 돼. 요거 명령문이거든. 명령문인데 주의해야 될 게 앞에 봐. 명령문은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아, 명령문이다. 우리 감탄문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네. 공식적으로 봐. What, 어, 적으세요.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아니면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들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게 감탄문이야. 와, 정말로 뭐뭐하다라는 감탄문 만드는 거, 공식이야. 저거. 와러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아우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거는 여기 두 개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형용사나 부사나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뭐야? 차이를 찾아봐. 요 차이지. 와시란 아이는 어가 있고 명사가 들어가 있고 how를 썼을 때는 명사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냐고. 어? what은 어랑 명사가 들어가고 how는 명사가 안 들어가는 차이야. 그럼 설명을 만들어 볼게. 이거 공식 다 적었어? 그럼 앞에 봐.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the cat is very cute를 써볼게. 자, 이거 해석해봐. 야, 그 고양이 정말 귀엽다. 그 앞에 보자. 이렇게 정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를 감탄문을 만들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선생님, 주어 동사 빼볼게. 주어랑 동사를 딱 빼고 나머지 보니까 여기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누구를 만들어야 돼? how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왓을 못 만들어. 하우를 쓸게. 하우를 쓰고 나서 아까 형용사 부사 쓰라고 했지. 여기 있는 큐트만 써주는 거야. 베리 쓰지 마. 왜 쓰면 안 돼? 이 하우라는 말 안에 이미 베리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하우 큐트만 써. 그리고 주어 동사 쓰는 거야. The cat is. 근데 주어랑 동사는 아까 괄호 친 이유가 생략을 해줘도 돼. 알겠어? 그치?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자, she has a, 자, really cute cat. 자, 그녀는 정말로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자, 주어 동사를 빼볼게. 얘들아,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있잖아, cat 고양이잖아. 그러면 감탄문 누구로 만들어? what으로 만들어, how으로 만들어? what으로. 그럼 어떻게 써? what? 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니까 얘 쓰면 안 돼. 이 really라는 말이 정말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큐트만 써.
큐트케까지 써줘야 와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게 여기 나와요. 자, 얘가 뭐라 했어? What a surprise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정말 놀랐구나야. 여기 how 쓸 수 있어 없어? What a surprise에서 안 되지. 왜 안 돼? 어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 맞밖에 안 되지. 그지? 야, 이거 그냥 얘들아 밑에 예문 가봐 봐. 밑에 2번에 놀란 표현하기가 이런 표현이야. 야, what a surprise. 정말 놀랐구나. 그 밑에 같은 표현 밑줄죠. That's surprising으로 써도 돼. 이런 게 정말 놀랍다. 놀란 표현하기예요. 자, 다시 2번으로 올라가 볼게. 자, 소년 이르지. Why are you eating a cup? 뭐라고 물어봐? 야, 너 왜 컵을 먹고 있니? 자,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 Actually, 성인이 actually 뜻이 뭐였어 아까? 어? 사실, this cup is a cookie. 야, 이 컵은 쿠키야. I can use it. 나는 사용할 수 있어. 그것을 이세다 세무쳐. 이세 뭔데? 이세 뭔데? 컵이야, 컵. 그치? 나는 그것을 as a cup. 자, 여기서 as 의미 어떻게 해석해? 뭐뭐 로제 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 엔드 별표. And then 그리고 나서 자, 이시란 이 동사가 앞에 어떤 동사랑 병렬 이뤄줄까? 누구랑 뭐야 똑같이 생겼니? 어, and then it이 나왔잖아. 어? 유즈지. 그러니까 이 앞에 I can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럼 해석 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먹을 수도 있어. 자, that's surprising. 자, 우리 이게 무슨 표현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야? 얘들아, 대답을 해야지. 나는 니네 봐봐. 지금 문제도 많이 틀려서 선생님 걱정이 되니까 니네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난 모른다 생각을 하는 거야. 대답을 해줘야 아는구나 이해하고 내가 넘어가는 거야. That's surprising. 뭐, 어떤 표현이다? 놀란 표현하기. 놀란 표현하기. 그치? 야, 정말 놀랍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놀랍잖아. 야, 컵을 막 먹고 있고 아까처럼 막 가방인데 부러진 우산으로 막 이런 때 놀란 표현하는 거야. 그치? What a surprise 같은 거 써줘도 되고. 자, 그러면 니네 놀란 표현하기에 그 밑에 내려가 봐. 다른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밑줄을 쫙 쳐. I am surprised 밑줄. 얘들아, 사람이 놀란 거는 surprised로 써야 돼. 어떤 일이 놀라운 거는 surprising으로 쓰고. 자, I can believe it.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믿을 수 없어. I can believe it. 이거 놀란 표현이야. 밑줄 쫙 치고. How amazing. Amazing은 놀라운인데 얘도 아까 봐봐. How 형용사. That's incredible. 자, incredible 요즘에 우리 마음 스포츠에서도 incredible 번거가 나와요. 걔가 믿을 수 없느냐. 자, 그러면 지금 요 표현을 다 외워. 놀란 표현. 자, 우리 아까 What a surprise. That's surprising. I'm surprised. I can't believe it. How amazing. That's incredible. 자, 이거 지금 빨리 표현해. 물어볼 테야. 배웠어? 자, 그럼 돌아가면서 우리 지금 놀란 표현 하나씩 얘기해보자. 자, 연우부터. 놀란 표현 중에 하나. That's surprising. 자, 그 다음에 성윤이 앞에 보고. What a surprise. 또 연우. 연우, 그 다음에. 아,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바꿔서.
다 외우라 그랬잖아 지금. 성우님 또 놀란 표현 뭐 있어? 어? That's incredible. 또 연우. 아, 이럴 거야? 수업 안 들을 거야, 지금? I can't believe it. 이런 것도 믿을 수 없다잖아. 또. 저요? 또. How amazing. How amazing. 자, 이제 3번으로 올라가 봐. 소년이 이러지, 이제는. 야, this bike blender. 자, 우리 블렌더가 뭐예요, 블렌더? 블렌더가 뭐야? 믹서기요. 믹서기야, 그치? 자전거 믹서기거든? 야, 한번 상상해봐. 자전거를 어떻게 믹서기하겠냐? 봐봐. 이렇게 막 발로 돌리는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믹서기가 갈리는 거야. 야, 이 자전거 믹서기는 cast two birds with one stone인데, 너 여기 cast two birds with one stone이 속담이야. 내가 직역해볼게. 야, 죽인다 두 마리의 새를. 하나의 돌로. 그게 무슨 말이야? 일석이조야. 일석이조라는 게 뭐야? 한 번에 두 개를 다할수 있는 거지. 야, 이 자전거 블렌더는 일석이조야. 그랬더니, 그럼 소녀가 물어보, 얘들아, 너희 봐봐. Kiss two birds with one stone. 먼저 딱 들은 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줘야 돼. 그치? 얘가 뭐라 그래? Oh,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 회색에 5번 봐봐. What do you mean by this?란 표현이 계속 나왔지? 설명 요청하기 표현이야. 아,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가.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의미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우리 5번에 보면은 같은 날이 안 나와 있네. 오케이.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 그러면 설명해주면 돼. 뭐라 그래? 아, when you ride this bike, 자, 네가 이 자전거를 탈 때, You exercise and make juice 그랬지. 자, exercise 1번. And 별표 쳐. 자, 누가 2번이야? Exercise랑 누구랑 병렬이야? Make지. Make 주어도 유야. 그러니까 여기다 makes 쓰면 안 돼. 야, 너는 운동도 하고 주스도 만들어. 이런 게 일석이조야. 그러면 니네 주의해야 될게 and야? or 쓰면 안 되지. or은 a나 b 중 하나잖아. a랑 b를 다 해야 일석이조지. 그치? 너는 운동도 하고 주스도 만들어. 자, 소녀가 뭐래? Yo, I get it. 성인 아까 쓰면 I get it이 뭐라고 했어? 이해했다지. 맨 밑으로 가봐봐. 아, I get it. 7번에 가봐. 알겠다, 이해했다 뜻으로 I understand it으로 바꿔주면 돼. 왜냐면 아까 얘가 야,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설명을 요청했어. 그러니까 소년이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소녀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끝나겠지? 자, 뒤로 한장 넘어가. 자, 리스넨 토크 그 다음에. 여기까지라고 잠깐 쉬어줄게. 자, 소녀가 뭐라 하면은, I feel blue today야. 자, 나는 오늘 블루를 느껴 그랬는데, 얘들아, 블루가 뜻이 뭔지 알아? 지금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파란색이야, 여기서? 얘들아, 오늘 같은 날이야. 오늘 월요일이잖아. 오늘 기분이 우울하냐. 그 사람이 그때 월요병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Monday blues라고 그랬지? 그제? 자, 블루 밑에다 같은 표현이야. 우리 우울하다라는 표현이 depressed 됐다고 해. 빨리 적어. 자, depressed 표현이 블루로 바꿔줄 수 있어요. depressed 됐다 그러는 게, 아, 우울하다 표현이야. 하면, I feel blue. I feel sad 써도 되고, I feel depressed 이런 표현이 똑같아. 아, 나 오늘 우울해 그랬거든?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 그래? 아,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 그왜 물어봤겠니, 얘들아? 얘가 블루라고 대답, 물었잖아. 야, 나는 오늘 파랑을 느껴. 이상하거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자, 세번째, what do you mean by that? 설명 요청하기 표현이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 자, 적어봐. Can you explain? 이라고 써도 돼. 자, 연우야, explain이 의미가 뭐 explain? 성우야, explain 의미 알아? 설명하다야.
그러면은 야, 너 그거 설명해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 Can you explain? 자, 이렇게 써도 돼. What's the meaning of it? 미닝이 의미니까 그게 무슨 의미야?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써도 What does that mean? What do you mean이 아니라 주어를 이제 What does that mean? 무슨 말이야? Okay? Can you explain it? 설명해 줄 수 있겠니? What's the meaning of it? 무슨 말이니? What does it mean? 이런 게 다 설명 요청한대요. 너는 다 필기하고 있지? 자, 쌤 30초 줄 테니까 빨리 외우세요. 뭔가 아까처럼 뭐 kills two birds 이런 말 하면은 먼저 설명 저게 나와줘야 돼. 무슨 말이야 그게? 난 파랑을 느껴. 무슨 말이야? 어? 안 들려 그럼. 자, 그럼 얘들 있잖아. 그 표현이 어디 나면은 회색 밑에 봐. 설명 요청하기에 같은 의미가 쫙 나왔는데 그냥 선생님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니네 요번에 객관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보고 같은 의미 찾으면 돼. 자, 첫 번째. Tell me what that means. 나한테 그 의미를 말해줘. 이래도 돼. 이것도 설명 요청하기야. 자, 두 번째 쌤 쓴 거지. What's the meaning of that? 그게 무슨 의미니? Could you explain the meaning of it? 자, explain이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 설명하다. 너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것도 돼. I'd like to know what it means.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 I don't know what it means.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I don't get the meaning of it.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 I'm not sure what it means. 나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모르겠어. 이런 표현 들으면 다 이게 뭐가 된다? 설명 요청하기가. 자, 위로 올라가 봐. 그러면 B번이 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기해주면 되지, 그치? 뭐라고 그래, 소녀가? I mean, 내 말은, 얘들아, I mean, 내 말은 I feel sad. 내가 슬프다라는 거야. 이렇게 뭐 I feel sad 풀어주면 되지. 자, we make too much trust. 얘들 우리 too much 요즘 많이 too much talk 그러잖아. 그지? 자, 멋지는 셀 수 없는 명상을 쓴다. 우리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 그래? Oh, I get it now.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알겠어. 자, we should recycle, reuse more. 자, recycle 밑줄 치고 1. 자, and 벨트 치면 뒤에 reuse가 누구랑 모양이 똑같아? recycle. 그럼 reuse 앞에도 we should가 빠져있는 거야.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재활용하고 다시 사용하면 돼.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그것들이 누구인데? 여긴 안 나와 있네. 뭐 어떤 물건들이겠죠?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자, 소녀가 민지즈 클래스룸 이제 spotless. 아까 쓰면 spotless가 뭐라 그랬지? 티끌 하나 없는 똑같은 단어가 tidy 또 clean. 자, 야, 민지 교실이 티끌 하나 없어. 근데 spotless라고 얘가 모르거든.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그 뭐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 요청. 뭐 설명해 줘야 돼. 뭐라 그래? 그 이게 문제 흐름을 잘 봐. 무슨 말이야? 설명을 해 줘야 돼. 뭐라 그러냐? 아, Her classroom is really clean. 이렇게 풀어 얘기하는데 아, 그녀의 교실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Look, 봐봐. 그러니까 소녀가 Oh, you are right. 아, 네 말이 맞다. 자, let's learn. 배워보자. Some good tips. 자, 팁이 뭐였지 아까? 비결. 조언도 돼. 여기 비결이야. 야, 몇 며칠 좋은 비결을 좀 배워보자. From her. 그녀로부터. 그녀 누군데 여기서? 그녀 누구야? 그녀만 찾으면 너희는 5분 쉴 수 있어. 민지. 야, 오늘 성유일 때문에 쉰 줄 알아라. 자, 5분 쉬고. 아, 뭐 해야지.
성에 나오는 이게 다 나온 거지. 영주야, 이제 들어와 공부하자. 선생님, 이거 오늘 수업 여기 우리 여기 과가 다 나가면은 그거 좀 같이 봐줄게. 그 뭐지? 그거 그 액벨벳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5페이지, 5페이지. 자, B번 대화를 듣고 민재 학급 포스터와 문구를 찾아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그 밑에 나와 있어. 위로 올라가 볼게. 비지 비지 비지. 자, 소년 소녀의 대화예요. 자, 소년이 헤이 민지야. 여기 나오는 여자는 다 민지네. The word is one tip.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팁을 뭐라 그랬어? 여기서는 원래는 얘가 너희가 알고 있는 조언도 됐는데 여기서는 비결, 시크릿이야. 그치? 야, 하나의 비결이 뭐니? 자, for a clean classroom. 아까도 나왔던 문장이지. 깨끗한 교실을 위한 비결이 뭐야? 라고 그랬던 얘가 Well, we are doing a clean bin project. 야, 이거 아까 하지 않았냐? 아, 근데 그게 좀 더 붙었네, 그치? 야, 우리가 지금 깨끗한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오늘 하는 중이래. 아까는 우리가 이번 주였거든? 그치? 오늘 하고 있어. 자, 빈을 뭐로 바꾼다? 야, 빈을 뭐로 바꾼다? 프레쉬 캔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근데 얘가 그게 좀 의미를 모르겠나 봐. 그 소년이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야? Can you explain it? 설명해 줄래? 이런 표현이야. 그랬더니 설명해 줘야 돼. 소년아 뭐라 그래? 아, we don't throw away. 선생님 아까 throw away 같듯이 뭐라 그랬어? Throw away. 외워 빨리. 버리다가 throw away. 빨리 외우세요. 뭐라 그래? 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our trash can stays empty. 아까 선생님이 stay empty가 어떤 상태를?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야. 그랬지? 잠깐만.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 but that's a surprise. 놀란 표현이야. 선생님 같은 말 불러볼게. What a surprise. I can't believe it. That's incredible. How amazing. 그치? 야, 놀랐구나. 자, please tell me more about it. 자, 명령문에 tell me. 나한테 말해줘. More. 더 많은 것을 about it. 그것에 대해서는 얘들아, 이시 정말 중요해. 이시 세모쳐봐. 그것이 뭘 가르칠까? 그것을 찾아봐. 자, 영어로 네 단어입니다. 뭘까요? 그렇지요. 클린 빈 프로젝트야. 그렇지. 깨끗한 쓰레기통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줄까? 얘가 뭐라 그래? Sure. 물론이지. No problem. 문제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주겠냐? 소녀가 이제 그 클린빈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주겠죠? 그치? 자, 얘들아 3번 내려가봐. 여기에 또 놀란 표현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선생님 표현한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붙었어요. 밑에 보니까 That can't be possible. 무슨 말이야? 야,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어. 이런 게 놀란 거야. 야,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것도 놀란 표현이야. 자, 그다음 뭐 우리 아까 뭐 I am surprised. 야, 나 너무 놀랐어. 이런 게 놀란 표현이야.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그림 중에 이 민지의 지금 포스터가 뭘까요? 학급 포스터?
뭘까요? 왼쪽이야, A야, B야? B겠지, 그치? 야, tidy up 데스크스는 책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 얘네는 그게 아니라 쓰레기가 없어야 돼, 그치? 그래서 쓰레기통이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가보자. 자, 이건 됐고요. 한장더 넘어가서 7페이지 볼게. 자, 스픽업이지, 스픽업. 자, 얘들 이제 그림에 옆에 봐봐. A번이 뭐라 그러냐? 플라스틱 버틀스. 자, 플라스틱 병이 되다. 이런 게다 쓰레기 막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러잖아, 이제. 자, 얘가 바로 big problem for the earth. 야, 지구에게 큰 문제래. 그럼 얘들아, 이거 듣는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물어보겠어? 그거 무슨 말이야 물어보겠지. 갑자기 뜬금없이 야 플라스틱 병이 지구에 큰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가 나와줘야 돼.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설명해줘야지. They take 450 years to break down. 자 그래서 여기 take 뒤에 시간 나오면 의미가 뭐라고? take 동사 뒤에 시간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수요일날 4시간 있을래? 뭐라고? 시간이 걸리다. 그치? 야, 그것들은 얼마나 걸려? 450년이 걸린대. 연우야, 브레이크다운이 뭐였지? 브레이크다운? 약간 분해 분해? 되다야. 브레이크다운 분해되다야. 야, 그러니까는 플라스틱 병이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려요. 그러면 소년이 뭐라 그래? That's so 놀랍잖아. 야, 놀랍구나. 이렇게 이제 나와주는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한장더 넘어가세요. 자, 이제는 미션이야. 자, 표현과 의미를 연결한 후에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해 대화를 해봅시다. Have a green thumb이 뭐야? 자, 혹시 여기 난 thumb이 뭔지 아는 사람? 땀, 우리 손가락 중에 있어요, 땀.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이 땀입니까? 엄지야, 엄지. 얘들아, 너 봐봐. 우리 요즘에 있잖아. 똥손, 금손 그러지. 그제? 너 한번 생각해봐. 똥손이 뭐냐면은 엄지손가락밖에 없다 생각을 해봐. 그게 똥손이어서 저거 봐. 아, all thumb 이렇게 얘기하잖아. 모두가 엄지손가락이야. 이건 똥손이야. 알겠어? 야, 너 한번 생각해봐. 손가락이 다섯 개가 다 엄지가 짤까맣게 됐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지? All thumbs 이렇게. All thumbs 이렇게 쓰면 이게 똥손이에요. 알겠지? 무슨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초록색깔 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엄지라는 표현이 뭐를 좀 잘한다 표현이거든? 그지? 그러면 초록색깔 엄지를 가지고 있다면 뭘 잘할까? 찾아봐. 뭘 잘하는 거야? 야, 그 사람은 has a green thumb. 초록 색깔 엄지를. 근데 사실 그린이 환경이잖아. 그치? 얘들아, 맨 끝에, 밑에 맨 끝에 가봐. Growing plants가 뭐냐면은 식물을 재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식물, 똑같은 식물을 줘도 다 죽이는 사람 있고, 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이, 자,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 우리가 무슨 thumb? 그린 썸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풀 같은 거잘 재배하는 사람이 자 초록색과 엄지를 가지고 있다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Have a heart of gold인데 heart가 마음 심장이잖아. 금 심장을 가지고 있대. 뭘까? 얘들아, 금 심장이 심장이 금이야. Be a really kind person. 정말 친절한 사람은 마음이 금이야. 알겠어? 이런 비유적 표현이야. 자, 세 번째. Be on cloud 9인데, 얘들아,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 그치? 자, 지금 아홉 개의 구름이야. 위에 있어. 우리 구름 위에 있다. 그게 어떤 표현일까? 정말 기쁜 거. Be really happy. 우리 얘들 막, 야, 정말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 막 그러잖아. 그치? 그게 정말 기분 좋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아, I am on cloud 9.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be an early bird. 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다 알잖아. 아침형 인간이야. 그치? 자, 걔는 뭘까요?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문 한번 봐봐. 이게 좀 보여.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My mom has a green thumb. 야, 우리 엄마가 초록색 엄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이러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러잖아.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아, she's good at growing plants. 그녀가 식물을 잘 재배한다라는 거야. I get it. 알겠어. 자, 밑에 가봐. 자, 지은 has a heart of gold. 야, 지은이가 금심장을 가지고 있대. 그럼 또 뭐라 그래?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야? 아, she's a really kind person. 걔는 정말 착한 아이야. I get it. 이해했어. 자, 두 번째로. 자, Juna is on cloud nine. 야, 준아가 구름 아홉 개 구름이 있대.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야? He's really happy. 걔가 정말 행복하대. I get it. 알겠어. 자, my brother is an early bird. 야, 우리 오빠는 일찍 일어나는 새야.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니?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냐? Early bird인데, 아, he gets up late in the morning을 틀리지? 그래, 그래. 아니면은, 야, he stayed up all night.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I get it. 이렇게 돼야 돼. 자, 옆에 가보자. 자, 9페이지 갈게요. 자, 제목이 Trashy Island. 뭐야, 쓰레기 섬이야, 쓰레기 섬. 자, 소녀가 뭐라 그러냐. 야, what are those in the middle of the ocean? 자, 도즈 동그라미 쳐. 자, 쌤 써볼게. 자, 도즈랑 디즈를 써볼게. 어디서 봤어? 자, 도즈 누구의 복수? 도즈 누구의 복수형이야? 대세 복수형이지, 그치? 저것들. 자, 멀리는 거 가르치지. 디즈는 누구의 복수형이야? 디스. 근데 내가 하나 이제 질문이 나간다. 자, 쌤 물어볼게, 이렇게. 자, what is that?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아, 자, 대답 나간다. 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어느 대답이 돼야 돼? 저게 뭐야? 이심하죠, 대심하죠, 답할 때. 대수로 물어봤는데, 자, 봐봐. 대시나 디스로 물어봤을 때 답을 할 때는 꼭 이수로 써야 돼. 디스, 대시 이렇게. What is that? That is a bird 아니에요. It is a bird. 알겠니? 알겠어, 답할 때. 자, 다시 그러면은. 자, what are these? 이것들이 무엇들이니? 라고 물어봤어. 자, 답을 할 때 볼게. 자, 봐봐. 이것들이 무엇들이니? 아, these are ducks가 맞을까? They are ducks 맞을까? they로 써야 된다. 연우도 잘 들어. 디즈나 도즈로 물어볼 때 답할 때는 디즈나 도즈로 답하면 안 되고 데이로 답하고 디스나 데스로 물어보면 이스로 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책에 가봐. 자, 얘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What are those? 야, 저것들이 뭐야? In the middle of 밑줄 쳐보자. 자, in the middle of가 무슨 말이야? In the middle of 밑에 써? 뭐뭐의 한 가운데가 in the middle of야. 저거 얘네가 지금 시츄에이션이 멀리 저기에 오션 바다의 가운데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소녀가 멀리 있는 거 가르치면서 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도즈 저게 뭘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소년이 데이로 답해야 돼. 도즈로 답하면 틀린다 그랬어. 옆에서 나 도즈 쓰고 X 도즈로 답하면 안 돼요. 소년이 뭐라 그래? 아, they are trashy islands. 아, 그거? 쓰레기 섬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야, 그럼 얘가 뭐라고 했냐? Trashy Island? 쓰레기 섬? What do you mean by this?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랬지. 뭐라 그래? A lot of plastic trashy.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성윤이 A lot of 밑줄 치고. 연우도. 자, 여기서 A lot of를 many로 바꿀 수 있어? much로 바꿀 수 있어? 매니아? 트래시 셀 수 있어? 트래시 못 세지? 머치지? 밑에 써놔. 머치로 바꾸는 거야. 매니아 안 돼. 아,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래서 고즈 써야 돼. 고 쓰면 안 돼요. 고즈 1번. 3인칭 단수동사 썼지?
우선은 goes into the ocean the end belt 쳐봐. 뒤에 becomes 보이지? 그게 누구랑 병렬이야? goes랑. 왜? 3인칭 단수라서 become s를 붙여주는 거야. 어? 자, 뭐라 그러니? 야, 많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goes into the ocean. goes into는 안으로 들어가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 왜냐면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쓰레기를 안 치워.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흘러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becomes 돼. 뭐가 돼? be islands. 뭐가 된대? 큰 섬을 이루는 거야. 자, like those가 보여요. 자, 연우 여기서 like 뜻이 뭐야? 뭐뭐를 닮은 약간. 연우야, 너 설명 안 들을 거야? 왜요? 아니 그럼 어떻게 문제 풀고 어떻게 할래? 지금 수업이 지금 이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성현이 여기서 like 의미가 뭐야? 처럼 같은 이제. 저것 같은. 아까 저기 바다 한가운데 그거. 야 그러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기 저것 같은 큰 섬이 돼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소녀가 뭐라 그러냐? That sounds terrible. 자 선생님 terrible이 뭐라 그랬어? terrible이 뭐야? 끔찍한 이제. 그치? 얘들아 우리 사운드 무슨 동사냐?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기 때문에 terrible로 쓰면 틀린다. 이거 부사 쓰면 안 돼. 그냥 sounds terrible이에요. terrible. 자, 옆에 써놔. 안 된다. terribly. 안 돼요. 에러에 붙이면 안 돼. 야 그거 끔찍하게 들리지 얘들아. 여기다 뭐 아,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wonderful.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How big are those islands? How big에다 비추죠. How big은 크기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크니? 자, 도즈는 복수야. 그래서 아일랜드도 S 붙여주고 비동사도 R을 써야 돼. 알겠니? 대시 단수고. 야, 그러면 저 섬들은 얼마나 클까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크기 얘기해주는 답이 나오겠지. 뭐라고 얘기하냐? The biggest one is about 14 times as large as South Korea 그랬지. 자, the biggest가 무슨 급이야? 최상급에 더 꼭 붙여야 돼. 아, 가장 큰 원이 그래서 원에 비추죠. 얘들아 이때 원 하나 아니에요. 원이 가리키는 건 아일랜드야. 앞에 나온 명사예요, 아일랜드. 자, 저거 원이 가리키는 건 아일랜드야. 가장 큰 섬은 이렇게 주면 돼. 자, is about이 나왔는데 이때 about은 대략이지. 대략 얼만큼 크냐면은 자 여기 14 times 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 나오는 times 의미가 뭘까? 배. 어? 배. 배지 배. 14배야 14배. 자 뒤에 볼게. 자 as large as 나와 있어. 앞에 봐. 쌤하고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 봐 있어. 이거 무슨 비교급이야? as 무슨 비교급이야? 원급 비교야. 원래 있잖아. 앞에 40 times가 없으면은 자 앞에 보세요. as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을 넣는 거야. 뭐 원급이라는 거 이 안에다가 비교급 넣으면 안 돼. 뭐 taller 최상급 넣으면 안 돼. 원래 모양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의미는 뭐뭐만큼 뭐뭐하는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I am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키가 커. 있어. 그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앞에 40 times라는 배수사가 14배가 붙잖아? 그러면 이거는 14배 더 크다. 의미가 돼. 근데 니네 절대 as랑 as 사이에 larger 이런 게 안 돼. 원급 넣어야 돼. 어? 자, 뭐래? 야, 가장 큰 섬은 대략 사우스 코리아 남한의 14배나 더 크다. 14배보다. 이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남한보다 여기 쓰레기 섬이 14배 더 크대요. 자 그럼 선생님 똑같은 표현 써줄 테니까 밑에 적어. 자 40 times를 쓰고 larger than으로 바꿔도 돼. 이렇게 비교급으로 배수사 비교급으로. 자 빨리 적어. 자 14 times as large as를 14 times larger than으로 바꿔도 된다.
적었니? 그러면 얘 여자가 뭐라고 그러겠냐? 우리가 들어 놀랍잖아. That's surprising. 같은 표현 뭐 했어? What a surprising. 또. That's incredible. How amazing. 또. I can't believe it. I'm surprised. 이런 거. 그치? 아, 놀랍다. I think, 내 생각에, we should not use. 자, 연우, should 뜻이 뭐야?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should should 뜻이 뭐야? 그거 아니에요? 성현이 should 뜻이 뭐야? 해야 한다, 얘들아. 해야 한다. should 조동사지 should not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지 뒤에는 동사 원형아 얘가 뭐라 그래 내 생각에 우리는 should not use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뭘 사용하지 마 플라스틱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가 여는 뭐야 연우야, 너나 지금 어디 하고 있는 줄 아니? 알고 있죠. 어디야? 9페이지 마지막 That's surprising. I think we should. 그래, 근데 지금, 아니, 나는 지금 얘들아, 봐봐. 니네 진짜, 아, 그러니까 성현이는 내가 앞에 보고 있으니까, 뭐 내가 바로 보이는 게. 연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은 지금 막, 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딴짓해가지고 지금 못 들으면 어떡할 거야? 프로덕트가 뭐야, 프로덕트. 모르면 밑줄 쳐. 물건 상품이야. 그치? 플라스틱 프로덕트는 플라스틱 물건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 우리가, 야,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섬이 됐단 말이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분해하는데 450년이 걸려요. 그치? 근데 얘가 바닷가에서 밀려 들어가가지고 섬을 이뤘어. 근데 그 섬이 나만의 14배나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플라스틱 상품을 쓰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러냐? I agree 그랬어. I agree가 무슨 말이야? 나도 동의해. 같은 표현에서 봐.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같은 표현이지. 자, 저거.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게다 동의 표현이에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니까. 대화의 내용과 1차적으로 빙판에 알맞은 말을 써보래. 중간에 문제가 뭐냐? Trash Island. 얘들아, 이게 예쁜 섬이겠니? 쓰레기 섬이라는 거는 지금 쓰레기가 막 모여있어. 그럼 옆에 가봐. They are made of. 자, 이 섬은 수동태 나와 있어. Be made of. 만들어집니다. 바위가 안 나온 이유는 바위를 쓰면 행위자가 나와. 누구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of는 뒤에 재료가 나와. 뭘로 만들어져 있어? 밑에 적어봐. 자, 쓰레기, 이 섬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라스틱, 트래시겠지. 그치? 플라스틱 쓰레기. 우측은 해결 방안이야. 우리는 슈드.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적어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나왔잖아. 플라스틱 섬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We should not. 그 다음에, 사용하지 말아야지. We should not use. 뭘 사용하지 마? 플라스틱 프로덕트겠지? 자, 옆한 장만 더 넘겨봐. 자, 10페이지 넘기면, 얘들아, 우리가 요번에 6과에서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논란 표현. 또, 설명 요청 표현. 그 표현 때문에 나온 거, 대화 A를 볼게. A가 뭐라냐면은, I skateboard to school every day. 야, 나 매일매일 학교에 스케이트보드 타고 간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What do you mean이 아니겠지? 뭐라고 나와? That's surprising. 야, 그거 놀랐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돼. 옆으로 가볼게. 야, 민수 is a big fish. 야, 민수는 큰 물고기야. 어떤 표현 나와야 돼?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I mean he is an important person. Big fish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란 표현이야. 아, 그는 중요한 사람이야. Oh, I get it. 아, 이해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대화 비번으로 가봐봐. 아,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오케이. 자, 대화 비번에 3번만 볼게. 야, 지호 is as busy as a bee. 야, 지호가 벌만큼 바쁘대. 벌. 근데 얘들아, 벌이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 그럼 얘가 뭐라고 해?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말이야? 아, I mean he works so hard. 그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벌이 열심히 일하니까요. 자, 이제 됐고 우리는 옆으로 와서. 아이고, 이제 끝났네. 기다려 보아. 자, 우선은 내가 오늘 뭐뭐를 할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쌤, 우선은 잘 들어봐. 나 이것도 잠깐 정리하고. 오늘 육과 끝. 자, 우선 우리 여기 옆에 가면은 오늘 뭐 시험 본다 그랬어, 내가. 육과 영작이야. 육과 영작. 성윤이 왜 왔어? 왜 왔어? 어? 봐봐, 얘들아, 얘들아 봐봐. 한꺼번에 다 못 외우겠으면은 반장 반장씩 보고, 알겠지? 반장 반장씩 봐. 끝나잖아. 끝나면은 연우는 아까 백발백중한 5장 남아있다 그랬지? 2장요. 2장 그거 다 풀어. 성윤이는 야, 그 연우야 너 육과 해배틀령 다 했냐? 해배틀령 좀 남았어요. 그러면은 육과 아 봐봐 5가 문제 풀고 육과 해배틀령을 끝내. 그리고 너는 백발백중 육과 문제를 풀면 되겠지? 육과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네. 자, 그럼 성윤이는 영작을 봐. 그 다음에 백발백중 5가를 쫙 풀어. 알겠지? 다 푸는데 너는 5가가 만약에 시간 안에 끝났다면 6가도 풀어. 여기서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기다려. 가져가서 또 올려면 이제 벌써 아 너 집에 풀고 있어? 집에. 어. 너 그럼 사실 문제를 6과 문제로 보내줄 테니까 오늘까지 풀어. 오늘은 너네 그 백발백중을 나중에 해야 되는 풀. 야 너 그 나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영우야 너는 어쨌든 간에 6과 문제까지 다 해놔야 된다.